지난해 우승자 이어서 오늘 또 프로리그 라드 경기이기 때문에 시간은 정말 없었겠습니다만 그러면 또 임박의 전치기 오늘 밤이 어떻게 했어요 프로리그라고 네, 정말 바쁜 스케줄 때문에 많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계속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같은 팀의 정명호 선수와 함께 그 와중에 연습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프로리그 끝나고 밤을 시작해서 스타리그 시작은 접근 계속 연습했어요. 급하니까요.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정명호 선수하고 세 번 연습을 했는데 그 중에 두 판을 이겼다고 합니다. 네. 김준영과 이영호 대결입니다. 이영호 선수 다음 스타리그에 한을 풀 수 있을지. 그럼 김준영 이영호 잡고 2000까지 멋지게 시작하자고요. 네, 화랑대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에버스타리그 2008 16강 A조 첫 경기입니다. 먼저 이용호 선수의 진영이에요. 네, 노란색 테란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김주영 선수의 진영 여기에요. 하늘색. 네. 일단 뭐 화랑도에서 테란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 전적은 많이 쌓이진 않았지만 1대2로 적을 앞두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무난하게 흘렀을 경우에 테란에게 좀 큰 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초안의 변수가 저그의 선택에 있어서 단순히 저그린 러커를 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뮤탈리스크를 썼을 가능성에 대한 것도 염두를 해둬야 돼요. 아, 그럼요. 나름대로 말씀하셨다시피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든 저그가 지금 잘 대처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뭐 선수들의 전체적인 평은 그래도 테란이 좀 좋다. 네, 이런 평이 이제 주류인데 이영호 선수의 경우에는 정명호 선수하고 연습해서 세 번 중에 두 번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긴 경기는 또 굉장히 어렵게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처럼 테란이 좋지는 않더라. 예, 뭐 테란이 괜찮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피력을 했고 예, 반면에 김준영 선수는 팀 동료인 테란들 서지훈, 변영태, 김성기 이런 선수들하고 뭐 여러 판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판 연습을 했는데 저가 힘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하길래 많이 졌냐? 승률이 몇 프로나 나왔냐? 그러니까 5할이 안 나오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야, 이영호 선수, 하여튼 뭐 우승 이후에는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팬들이 막 2배, 4배, 8배 늘어나고 있어요. 네, 정말 뭐 이영호 선수로 우승자 징크스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 최근 경기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현재는 정말 맞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이영호 선수가 타임머신 안에 있는데 부드럽게 막 기가 느낄 정도예요. 말씀하시죠. 그래도 안마랑 가져갑니다. 드론이 바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아니 네. 노스퍼닝의 3H를 펴려고 그러나요 지금? 네 현재 움직이면 그렇죠. 그러네요. 예. 자 그럼 드론 상대편 쪽으로 엄청난 대장인데요 지금. 네. 드론 예. 두 기를 동원하고 있어요. 네 테란이 또 전진벼락스 같은 걸 할지도 모르니까 예, 테란이 전진벼락을 할 수 있는 위치 같은데도 이제 정찰도 이제 꼼꼼히 해보는 모습이고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말이죠. 저그가 이 맵에서 테란 상대로 정말 암울합니다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굉장히 큰 이유가 뭐냐면은 앞마당에 게스가 있고 없고의 여부보다도 테란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러쉬거리가 저그는 예.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러쉬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예. 지금 김주영 선수가 아주 배짱을 부렸거든요. 일단 그 초반에 선배력이 아니라면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만큼 배짱을 부렸기 때문에 이호 선수 입장에서 달려가죠. 네. 그렇죠. 에스비아 끝으로 뭐 마린 동아리도 큽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준영 선수의 생각이 전진 베럭스만 아니면 전진 베럭스가 아니고 그냥 본진에서 출발한 테란이라면 네. 예, 노스퍼닝의 3H처리 출발을 해도 막을 수 있다는 네. 게 김준영 선수의 생각 같아요. 지금 현재 플레이를 본다면요. 이호 선수 올인이 아니에요. 올인이 아니면서 동시에 어떤 거냐면 타격을 있는 만큼 압박을 해주면서 동시에 벌쩍 플레이를 할 생각이거든요. 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벙커 짓고 있는데 한시적 그냥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드론부터 달려갑니다. 급한대로. 저길 지키러 드론들도 지금 네. 달려요. 그러니까 노출됐을 때 뭐가 첫 번째로 갈 것이냐 한번 준비되어 있겠죠. 김주정도요. 이 이유가 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네. 추가 들어오는 병력을 이제 끌어주고 있어요. 깊숙이 안 갑니다. 곧 저울링 나오고요.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지금 그 한시 쪽의 멀티가 실패를 하게 된다면 김주영 선수는 애초에 짜온판 자체가 지금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어쨌건 추가되는 머린들만 끊어내기만 하면은 저글링 한 6기, 8기 정도만 생산돼도 머린 하나 들어있는 벙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자원상의 문제지 저글링 4기 찍고 그다음 못 찍었어요. 아카데미를 건설한 거 보니까는 일단은 지금 원베락 상태에서 빠르게 메딕을 추가하고 파이어베스로
일단 이곳을 밀어버리겠다는 네. 의도로 보입니다. 괜찮죠? 얼마나 남았죠? 적은이 몇까지 왔고 이제 드론에 적은이까지 김지영 선수를 여기 내주면 실패입니다. 그럼요. 잘 눌렀다 해요. 예, 어느 정도 시세를 감출하더라도 예, 벙커만 깨면은 뭐 예. 자 그러면 일단은 벙커는 깨긴 예. 깼습니다만 일단 현재 분위기를 본다면 드론의 어떤 그 피해가 극심한 것도 아니고 이런 초반의 위기 정도는 김지영 선수가 미리 알고 이런 전략을 짜온 거거든요. 네. 현재 분위기를 본다면 물론 메딕 추가 이후에 한 차례 더 몰아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한 번 더 예. 위기를 극복했을 경우 김지영 선수가 너무 좋아집니다. 네, 일단 센터에서 저글링들은 메딕이 추가되어 있는 병력을 확인하고 이제 도망을 쳤고요. 네. 지금 11시 한시는 멀기 때문에 방어 신경 써야 됩니다. 김지영이요. 예, 이영호 선수 예, 저 정도 그 물론 뭐 메딕과 파이벳이 붙어있는 병력이긴 하지만 몇 개 안 되는 병력으로 그냥 예. 아 여기 뭐 썩고 썩고 예. 하지만 이제 김지영 선수 대처 좋아요. 일단 드론을 네. 잃지 않고 있으면서 문변에 해처리가 날아가기 전에 덮쳐야 네. 된다는 겁니다. 빨리 와야 되는데 아 서울맨 2기까지 왔거든요. 저글링으로 봐도 어떻게 맞습니까 네. 지금 어차피 이 영호 선수 디바로기 힘들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금 집중하는 게 해처리 해처리 지금 이제 개개네요. 아 해처리 날아가는데 이 작전은 가장 기본한 아무리 어렵겠다면 해처리는 잘 읽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면 앞마당이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저 게스벌티를 지켜내는 게 김지영 선수로서는 이제 더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게스멀티 쪽에다가 콜로니가 좀 늦은 게 좀 아쉽네요. 네, 노스포니풀 멀티의 3회철이라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 게스멀티였는데 저기 날아간 게 좀 너무 아픈데요. 네. 저 그러면서 뭐 이영호 선수를 앞마당 가져가죠. 나 뭐 이것도 급할 게 없이 안정적으로 네.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어느 정도 이영호 선수도 다섯 초반에 무리를 하면서 출발한 거였기 때문에 일단 첫 벙커링이 막히고 나서는 몇 개 안 되는 소수 병력으로 러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김주영 선수가 뭐 예, 드론 확보하고 저글링 확보하고 이런 타이밍을 가지다가 콜로니를 너무 늦게 줬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네. 최소한 크리 콜로니 정도라도 지어져 있었어야 그 소금의 병력 러쉬를 막을 수 있었던 지금,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한시멀티가 날아가기 때문에 김주영 선수는 드론 생산하고 딜을 바라보기에는 이미 힘들다고 판단해서 지금 저글링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파베치 4개예요. 네, 결국 이것이 마지막 올인입니다. 하지만 네. 지금 저글링 발업조차도 안 됐기 때문에 저글링 발업되는 타이밍에 뚫을 마지막 판단하게 되는 거. 이용호 선수의 센스도 좋지만 이용호 선수가 파이어뱃을 다수 생산한 것도 그렇죠. 그런 네. 의도를 알고 있어요. 자, 지금 들어야 돼. 지금 어쩔 수 없지. 최대상 그런데 옆에 써야 되니까 다음 쪽에 접근도 못합니다. 저글링이 다 걸려 지금 네. 전진환인데 메딕은 하나밖에 없지만 파이어뱃이 많아가지고 네. 잘 둘러싸요. 그렇죠. 네. 사람에서 둘러싸지 않고선 이길 수가 없다. 문제는 네. 됩니다. 공간 안 줘요 지금 이용호가. 지금 뒤쪽에 병력이라도 끊어줘야 되거든요. 네. 이거 합쳐지면 너무 막강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저글링 성공이 되면은 한단 거씩 힘이 줄어들어요. 자, 각각 잡아내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거진 한 분에 죽었어요 지금. 네. 네.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본다면 이영호 선수가 분위기 너무 좋고요. 네. 이거를 저글링만으로 덮치기에는 병력이 부담스럽습니다. 자, 뒤쪽 병력은 남아있습니다만은 앞에 병력 죽고 차례차례 죽을 거예요. 파이어베시 대박인데요 네. 지금. 예, 지금 뭐 들어가갖고 어느 정도 소소한 그 성과는 올리긴 하겠습니다만 파이어뱃이 많아갖고 이거는 뭐 별 네. 예, 소득 없이 막힌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김지영 선수 본진에서 테크트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느냐. 테크 뭐 거의 못 올렸다고 봐야 되지 그러면. 네. 저거는 짜내지 않았을까요? 나름대로 뭐 있습니까 김지영? 뇌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야 이건 뭐 저울리 넣고는 네. 그나마 예, 머리보다는 파이어뱃 비중이 높은 게 야세요. 좌표는 저글링의 힘이 네. 자 보디오 아무튼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네. 새로 데크 이미지 나오거든요. 일단은 러커가 합류된 상태에서 근데 문제는 다 읽고 벙커, 있어요. 네. 벙커 딱 짓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테란에게 벙커를 강제한 것만으로도 참 예, 대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건 벙커가 지어지고 네. 완성이 되고 나면은 특히나 저 다리 앞쪽에다가 지어지는 벙커이기 때문에 러커로 재미보기도 조금 더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저 벙커는 저글링 대비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러커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일단 히드라 두기는 빼놨고 지금 보세요. 드론이 뭐 너무 가난한 상태거든요. 짜내고 그냥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을 만큼 지금 계속 짰어요. 네. 2타 3타 하는 거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김준영 한 번에 예리하게 들어가야 돼요. 아 지금 뭐 거의 연습 많이 못한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센스가 좋고 네. 좋습니다. 이영호 네. 선수 이영호 선수가 잘하는 게 참 그런 거거든요. 상대방의 테크트리 보고 즉 이영호 선수가 보면은 노게이트웨이의 더블렉서스 하는 프로토스에게 일꾼 쫙 몰고 초반에 그냥 치즈러쉬 제일 자주 한 선수 아닙니까. 즉
그냥 놔뒀다가는 후반 가서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는 상태를 딱 판단을 하고 무조건 칼을 뽑는단 말이에요. 네. 그때 변수를 바로 둡니다. 이영호 선수는. 자 다시 자 한 점 돌면서 이제 그 작전 전개를 다시 해야 됩니다. 김준영 네. 탈론 병력 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문제는 있어요. 러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러커로 시간 벌면서 추가 확장하고 이런 형태로는 지금 너무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 김준영 선수가 승리할 수 있는 게는 앞마당 쪽을 들어올리는 타격인데 네. 싸움을 잘 싸우려. 네 지금 현재 이영호 선수의 컨트롤과 저 정도 병력은 충분히 맞죠. 그렇죠. 네. 자, 기본 전력은 쉽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자 김준영 예리함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 러커 두기에 모든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 자, 러커 네 개까지. 네, 러커 두기만 가지고는 저 강행 돌파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네, 추가 러커를 약간 기다리는 모습인데, 네. 네, 미사일 터렛도 짓고 있고, 컨셉도 물이 세지고 아끼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네. 벙커 위치가 아주 예술인데요, 지금. 이거는 뭐 정면으로나 돌아서도 진입할 수가 없게끔, 예, 네, 이영호 선수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준영. 자, 4개까지 벌어버렸고 돌파를 한번 들어갑니까? 아니면 결국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후에 탱크까지 추가되면 예, 할 게 없죠. 예, 머린대로 벌써 공업이고요. 예, 김주영 선수는 진짜 극도로 가난한 상황. 아 이거는 예, 이영호 선수가 잘 알아요. 이영호 선수가 정말 그 이 상황 판단을 잘 합니다. 예. 지금 마지막 정수기 정수기 더 한번 얻어서 6개요. 2개는 죽었고 3개 남았어요. 아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보입니다.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죽었어요. 이거 지지 마세요. 아 김준영 아 한신 쪽의 개쓰기지 오늘 잘 걸어가 버렸어요. 네. 김준영 선수가 예, 전진베럭스만 아니면은 얼추 본진에서 출발한 테라는 경우에는 설사 8배럭이라도 할지라도 8배럭이라고 할지라도 벙커에 뛰어보면 막아낼 자신이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 첫 벙커링이 막히고 나서 그 소수 뭐 한 머린 부엌이 파이베타나 메디카나 이거 가지고 네. 진출하는 예, 여기에 밀리군요. 여기에 무엇보다도 예. 이영호 선수 연습을 분명히 많이 못했다고 했거든요. 이곳에 와서 연습을 했는데 이런 기량과 센스를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 선수를 막을 자 누굽니까? 네 아까 그러니까 평소에 전력치를 극대화해놨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기, 해당 경기에 맞춰서 조금만 하면 바로 땡이 돼요. 네. 아, 일주일, 이주일 연습보다 전력이 더 세요, 이 선수가. 정말 무서운 선수입니다, 네. 이영호 선수. 네, 스타리그에 있어서도, 이영호 선수 7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아, 이영호. 오늘은 그래도 이제 연습의 부족이라든가, 아니, 김주영과의 대결 여러가지 말을 봤을 때 한번 김주영이 우승자 등급자를 한번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 이영호 파워에 그냥 맥없이 걸어 말았어요. 아 김주영 선수 안타깝네요. 네. 아주 배짱 있는 그렇죠. 개인다운 전략을 짜왔음에도 네. 불구하고 선보이지도 못했습니다. 네. 일단은 추가 머린들 다 끊어주고 드론으로 그리고 나서 드론하고 저글링 합세해서 벙커 뚫어냈을 때까지만 해도 김주영 선수가 아 일단 초반 보석 내가 좋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지역에다가 성급만 하나라도 또 지어놨더라면 네. 야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벽돌 깎고 태양이 나올 거라고 그 먼 길을 행군을 할 거라고 생각을 잘 저거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영호 선수 1승 김정 1패를 기록하게 됐고 두 번째 경기 도재욱과 이웃대를 여러분께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